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네. 요즘 관심사가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돈이요? 명예를 가진 사람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예. 또 명예를 가진 사람은 돈을 원하고, 같이 다 포함이죠. 근데 그냥 내 가정 건강이 제일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네. 서로 속삭이지 말아야죠. 부부간에요? 네. 부부간에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뜻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문제죠. 다. 근데 뭐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크게 없죠.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찾아오는 길목인데 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좀 좋으신 말씀 있으면 한번 답답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속 속이지 말고 아빠 말씀 잘 듣고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남편들 바람피지 말고 또 아내들 남편 바가지 너무 긁지 말고 내 남편이 제일인 줄 알고 살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 자다가도 떡이 생겨요. 정말 마누라 말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길까요? 생겨요. 100% 생겨요. 마누라 말을 안 들어서 낭패보는 사람들 한둘 아니잖아요. 이거 보면 맞아 맞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 남편 이랬지. 우리 마누라가 이랬는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집에 계신 안사람이 남편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남편이? 부인이요. 부인이? 네, 남편한테. 부인이 남편. 내 남편한테 네. 돈 많이 벌어오라. 그건 남편한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고. 그리고 뭐 잘 다녀오셔라. 아침에 출근하는 거. 보통 그렇죠. 그러면은 화목하다는 것이 뭐 와이프 말을 잘 듣는다 아니면 배우자 말을 잘 듣는다가 문제가 아니고 네. 지금 제일 관건사는 정말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차다 떡이 생기냐 이 얘기죠. 떡이 생기죠. 지금 저하고 놀자고 이 촬영 하시는 거죠. 그거는 기본이고 요즘에 제일 관건사는 방귀로 하죠. 제일 관건사는 경제가 이만큼 힘든데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잘 할까 뭐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직장에서 그냥 웬만하면 이동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뭐 요즘은 그냥 이동을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갑자기 명퇴처럼 뭐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실업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 그러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날로 먹으려는 분도 많아. 보면 우리 신세계도 보면 우리 신애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신애기들도 날로 먹으려는 경우가 있고 그냥 걸음마를 걸어야 되는데 뛰려고 해. 나르려고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도 또 우상사한테 이렇게 하면 저런 방법 저렇게 하면 저런 방법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많이 배워서 좋을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워두면 그만큼 나중에 본인한테는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 방법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서 그 웬만하면 퇴직 안 당하게끔 그래도 열심히 하고 경제가 그만큼 힘들어요. 저도 지금은 제주도 와서 이렇게 구슬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쉬면 안 되거든요. 앉을 새 놀 새 없이 그냥 바삐 움직여야 되는 게 우리 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만큼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빌어야지만 그 가정이 또 잘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몰라도 해보겠습니다. 또 알아도 아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상사회도 더 잘 가르쳐 줄 것 같고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가만히 보니까 우리 무속인들이 네. 주변의 경제를 많이 살려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정말 이 무당들, 무속인들 거저 덤먹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한번 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일당 주지, 만물가게 일당 주지, 과일가게, 떡가게, 뭐 고깃집, 정육 일당 주지. 정말 우리로 인해서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식구들이 또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교통비 나가지. 그러니까 나라에 세금 내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냥 원래 그래요. 그 굿이라는 게 그 귀신도 풀어 헤매기지만 사람도 풀어 헤매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만큼 돈을 씀으로써 본인의 애군은 씻겨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뭐 떡이라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주스라도 사 먹을 수 있고 밥이라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여기 이래저래 추운데 인터뷰나 고생 더워요? 더우셔요? 아 뛰었어요. 이때껏 뛰었어요. 이 더운 날씨 같진 않습니다. 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네. 제주도를 이제 떠나서 집으로 가실 텐데 네. 제주도에 오신 소감 한마디. 제주도야 네. 온 소감. 제주도에 온 소감은 우리 제가 집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주도 온 이유가 제가 집 좋게 하려고 조금 더 건강도 하고 또 좋은 새터전을 또 잡았으니까 잡을 거니까 또 새터전에 가갖고 뭐 사고도 없어야 되고 또 문서도 늘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가정 화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온 이유가 그거니까 그 소망 하나 빌고 갈 거예요. 선생님 올해 좋은 일만 가득할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복 받아라.